한 마리당 7만 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예, 한 마리 7만 원이요? 네. 오늘 또 우리 알량 농장님 댁에서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가, 어떻게 이런 조그만 생물이 어떻게 그렇게 고가일 수 있을까, 좀 이런 사실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죠. 짜잔. 과연 어떤 아이들이 있을지 저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완전 납작하게 생긴, 오 뭐야 이거 삼엽충 같은데? 네, 이제 너무 납작하게 생겨서 삼엽충 같다고 인기가 많은 애들인데, 얘들은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몸이 납작해지고 넓어집니다. 이게 이제 다 자란 녀석인데요. 오 뭐야, 완전히 납작하게 자라고 이각도로 약간... 보시면 아마 더 체감이 될 거예요. 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바닥에 바짝 붙어있네요. 그리고 이제 검은 뭐 회색, 진한 회색 주위로 연보랏빛, 예, 양, 이게 완전 가생이를 두르고 있는데, 얘들은 이제 몸값이 많이 비싼데 그 이후로는 얘들은 1년에 번식을 딱 한 번만 합니다. 이 정도면 등각류 주제. 네. 그리고 번식해도 말이 출산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얘들은 몸값이 아주 비쌉니다. 와, 얼마나? 얘는 한 마리 7만 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제가 최저가일 거예요. 한 마리 7만 원이요? 네. 아, 근데 이게 매니아들은 또 관심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와, 그나마 예, 그만큼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원리라는 게 그렇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고요. 한 마리 7만 원. 네. 이거 어디 뭐 지금 낑겨 갖고 죽고 이러면 너무 슬프겠는데? 그렇죠. 아, 한 번씩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아, 또 이런 친구들 혹시 또 있나요? 많습니다. 기대하시죠. 짜잔. 와, 얘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공벌레입니다. 아, 와. 근데 이 친구 진짜 제가 해외 인스타나 이런 데서 네. 많이 봤던 아이들이거든요. 네. 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구나 이게. 네, 해서 번식도 되고 있고, 얘는 이제 여기 알량 농장에서 번식된 아이입니다. 와, 얘네가 진짜 몸값이 상당하죠. 그렇죠. 얘들은 이제 한 마리당 7만 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예, 한 마리 7만 원이요? 네. 근데 가격대로는 많이들 놀라시는데, 저는 지금 얘를 품절 상태로 걸어놨고요. 50마리가 수입되었는데 단 하루 만에 품절이 됐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50마리 중에 40마리가 하루 만에 분양이 나갔습니다. 대박이다.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남은 아이들은 번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번식용으로 제가 기르는 애들입니다. 우와, 야 진짜 너무 귀엽고 이쁘게 생겼는데, 오, 지금 이 정도예요 거의. 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사이즈고요. 얘도 공벌레라 많은 거죠? 네, 이렇게 말면은 또 오리 주둥이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네. 진짜 주둥이가. 눈 봐, 눈. 소심해 보이죠? 와, 진짜 특이하다. 오, 얘 뭐야? 파충류 알인데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레오파드 개코나 이런 알들도 같이 넣어놓고 있는데, 등각류들이 안 건들기 때문에. 아, 온도가 맞구나. 네. 오, 오, 이번에는 주황색 쥐며느리들이 있네요. 네, 얘들은 이제 초대형종인데 지금 진짜 큰 애들이 다 없습니다. 손님들이 애들 골라가셔가지고. 아, 이렇게 커요 원래? 원래 이것보다 한 1.5배 정도 더 큰다고. 더 커진다고요? 네, 얘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크다는 육상 등각류입니다. 얘네도 좀 가격대가 있나 보죠? 얘들은 비교적 아까 보여드린 애들보다는 좀 저렴한 편인데, 그래도 가격대가 있습니다. 한 마리당 2만 원입니다. 마리당 2만 원이요? 네. 에이, 몇 마리야 그럼 이게 지금? 근데 새끼가 많은 거 보니까 번식이 좀 쉬운 편인가 봐요? 얘들이 번식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사육 난이도가 있어서 성체까지 조금 키우고 이제 안정시키는 걸 실패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 베이비를 성체까지 만드는 게 어렵구나. 물론 저는 잘 만듭니다. 자세한 또 사육 정보 같은 거를 우리 알량 농장님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알려주시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알량 농장님의 그 사이트들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또 누가 있을지. 여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오리주둥이 얘들의 친구입니다. 같은 속이고요. 얘들 이제 쿠바리스 판다킹이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아, 얘는 약간 쿠앤크처럼 네. 블랙 앤 화이트네요. 네. 자세히 보시면 주둥이가 아까 그 오리 친구랑 조금 닮았습니다. 같은 속이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무늬도 걔네도 가운데 색깔만 좀 다르고 그런 식이었잖아요. 네. 아까 그 친구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또 이런 색감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은근히 인기가 많은 애들입니다. 야, 진짜 쥐며느리가 이렇게 귀여울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진짜.
이제 아무도 상상 못한 생물들인데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아진 애들입니다. 진짜 신기해요. 야, 이제는 하다하다 쥐며느리 공벌레 이런 것까지 키우다니. 얘네가 사육 자체는 어렵지 않죠? 네,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기를 수 있을 정도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또 진짜 귀엽네요. 네. 오, 갑자기 확 도망가네. 얘네는 밥은 뭐를 먹어요? 얘는 뭐 열대어 사료, 뭐 거북이 사료 이런 것도 먹고요. 사실 뭐든 먹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 주고 남은 사료, 먹이 찌꺼기, 심지어 배설물까지도 다 먹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알량농장님 검색하면 분양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 야, 아까 걔 아니에요? 아까 걔랑 조금 닮았는데 얘들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 하얀색이 들어가고 그만큼 아, 넓적하진 않아요. 아, 그러네. 약간 네, 다르네. 얘들은 이제 특징적으로는 다른 주변놀이들은 대부분 이런데 밑에 숨어 있잖아요. 네. 얘들은 항상 나와 있습니다. 깡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숨질 않아요. 와, 그럼 좀 그 관상하는 맛이 있네요. 네, 관상하기도 좋고 또 마침 발색까지 예쁘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가 아주 많은 종입니다. 아까 걔보다 화려해 보이는데요? 네, 걔들보다 인기가 더 좋다고 하긴 좀 그런데 서로 양대 산맥이다 보시면 됩니다. 주변놀이계 친구들도 귀한 아이들이네요. 네. 볼리바리. 네, 얘들은 이제 레모네이드 색깔이 띠는 주변놀이입니다. 뭐야, 오, 진짜 특이해. 생긴 것도 살짝 삼형충 같이 생겼다고 해서 생긴 것부터 색깔까지 아주 인기가 많은 친구들입니다. 와, 진짜 약간 색깔이 되게 오묘하다. 네. 더듬이죠, 이게? 네, 더듬입니다. 오, 좀 앞다리 같아요. 막 사막이나 장부에비 이런 앞다리 같아요. 그렇죠. 뭐 위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싸나운 종은 아니고 새끼들도 이렇게 많이 낳아줬습니다. 오, 새끼도 낳네. 와, 얘네 이렇게 이 안에서 그냥 키우다 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새끼도 낳고 뭐 그러나 봐요. 그렇죠. 이제 환경만 적당히 맞춰주시면은 스스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사육 난이도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리바리라는 아이였고요. 진짜 요즘 이렇게 다양한 등각류들이 애완용으로 또 키워지고 있고 많은 샵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어떤 매니아 문화가 생기는 것도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